하기 싫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가만.
네, 되게 반갑습니다. 성결랑은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오래된 건가? 거의 으뜸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낸 밴드고, 힘든 시기를 함께 거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은 나름 인지도가 그래도 조금은 쌓였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배운 게 참 자랑스럽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서만 공연하는 게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둘이서만 한 적이 있었나? 네, 언데이. 아, 언데이 부를 때 했었구나. 그게 진짜 옛날이었나? 그렇게 예, 엄청 오래됐고. 에어컨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덥네요. 아, 영어예요? 약간 비슷한 듯? 네. 아니에요, 엔지니어님이 더 낫죠. 누구한테 더 잘못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웃기다. 네. 그냥 다음 곡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식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몇 개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가 알려주세요. 내가 먼저 알려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아니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신중현 선생님 헌정 콘서트에 저희가 MBC DMC 콘서트죠. 그거 하게 돼갖고 이제 박완규 형님 뭐 정현선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중파를 모르겠어요. 되게 웃긴 게 그거 없잖아. 되게 웃긴 게 빡빡이는 안 된다고 모자 쓰고라 그래가지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빡빡이 있는 거야. 호구가 돌풍 찍어갖고 소문사원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MC 국장님이 되게 꼰대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적절했어. 네, 아무튼 그래요. 뭐 모자를 쓰게 생긴 거 지금 겨울에도 잘 안 쓰는데 더워가지고. 뭐 무슨 모자 써야지 잘 쓸까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길러주세요. 건거지. 건거지? 그래요. 되게 개그 욕심 있는데 지금.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됐어요. 다른 주식들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그냥 이 종막을 펴기 위해서 한번 보고 있는 걸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마카입니다.
제가 1년 10개월 정도 공연해오면서 이런 마이크 처음 써봐요. 말랑말랑한 게 촉감이 죽이네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 입술을 많이 대고 하는데 아마 같이 공연하는 밴드 보컬들이랑 다 이렇게 뽀뽀를 한 번씩 한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민주의 냄새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되게 촉감이 좋아서 지금 너무 무슨 말하지? 네, 오늘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왔어요. 이제 원래 공연할 때 안경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일하고 오느라고 지적으로 보여야 계약을 따는 거라서 잘 어울려요? 근데 전에 안경 쓰고 하려고 그랬더니 현정이가 진영인가 현정인가가 안경 안 쓰는 게 더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그럼 쓰고 해야겠다 이제. 미쳤나봐. 뭐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저희 밴드 문대사시고요. SNS 다 하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뵀던 분들 같아요. 거의 다 다 이제 팔로우 좋아요 하신 분들인데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곡을 그냥 할게요. 다음 곡은 룸입니다.
보컬 모니터 조금만 돌려주셨을까? 한 더. 센스 기대고.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알려주시면 그거는 힌트. 아직 안 돼요. 힌트.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힌트도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 왜? 그거 말고 궁금한 거. 몇 개예요, 몇 개? 그것도 비밀이에요. 아 뭐야? 또 다음. 없어요. 네. 예? 시력. 저 2.0이요. 아 뭐? 아 이거 저 비즈니스용이라니까. 비즈니스용이에요, 진짜. 이게 있어야 계약을 잘 따더라고. 2.0이에요, 진짜. 아 이 얘기 잘 꼭 하고 싶었는데 해도 돼요? 네. 원래 시력이 초딩 때는 막 0.8, 0.9였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시력이. 근데 너무 내 눈이 믿기지가 않아서 안과를 갔는데. 그 이거 가리고 하는 거 있죠. 이걸 2.0까지 그냥 갖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믿죠. 이거 다 외웠다고 뻥이라고. 그 왜 풍선 보는 거 알아요? 기계로? 아, 네. 수렴 검사하는 거? 그게 0에 수렴할수록 눈이 좋은 건데 0.00에 0.01이 돼요. 대륙의 눈이라고. 시력이 계속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거 같고 여러분 모공까지 지금 다 잘 보고 계신다. 네, 뭐 약간 자랑이었고요. 뭐 다음 곡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다트리입니다.
여러분 추워요 혹시? 네. 담요 네. 놓고 있길래. 추울 법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더우니까 지금 아주 덥진 않아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놀면 좋을 텐데. 일어나고도 될까? 안 일어나 괜찮아요? 일어나요? 네. 그러면 다 테이블 옮겨봐요. 뭐죠? 일단 앉아서 오시고 엉덩이만 들썩거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CD 갖다 놓음? 네. CD 아직 안 사신 분? 아직도 몬테서즈 CD가 없으신 분? 다 있는 걸로 알고 그럼 감사합니다.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아직 없는 분이 그러니까 경매는 아니고 경매 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나중에 재산이 될 거예요 분명해요 나중에 막 영국에서 문댄 1집 어딨어요 이런 막 500만 원에 사고 이런다니까 진짜로 그럴 줄 누가 알아요 아니 모르는 거죠 지금 스피칭 학원에 다녀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고요. 할 얘기 있냐? 네 앨범 나온 거 말고. 참고라 더 쓰리 페이크스 아시는 분? 아직 잘 별로 없네 그렇게. 진영이가 따로 밴드를 또 하나 해요. 더 쓰리 페이크스라고 저는 삼구라라고 부르는데 네. 노래 되게 좋아요. 노래 되게 매력적이고. 지금 준비된 곡들은 몇 개예요? 언제 공연 시작해요? 한달 있다가 살 빼고? 살을 진작에 뺐으면 한 저저번 달에도 이미 공연을 시작했을 뺀듭니다 아직 위급한 상황이라 또 안 빼고 그냥 하려고?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영원히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더 쓰리 페이스라는 밴드가 또 이렇게 이 친구가 새롭게 하니까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되게 좋아요 네, 아무튼 여기는 프롬듀와 문댄서즈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라보레이션. 다음 곡은 스타폴. 어, 맞다. 그러면은 개타이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 개타이 한번 하자. 네, 개타이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저 앨범 나왔으니까. 잠깐만 쉬죠. 아니요, 살짝 송현. 개타이하고 잠깐만 송현종의 스케치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베스나다에서 기타 끊어온 게 재미없는, 되게 재미없는 일인데. 어, 말해보세요. 베스나다에서 공연할 때마다 끊어졌어. 단 한 번도 안 끊어진 적 없어. 네. 진짜. 와, 재밌다. 자, 앞으로 베스나다에서 공연할 때 기타를 두세 대씩은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일단 송현종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돌립니다.
기타리스트라고 막 와자자작한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와자자작. 네, 그렇죠. 약간 좀 되게 현준이가 곡을 쓸 때마다 쓰는 거 보여주고 들려줄 때마다 이런 감성을 가진 애가 어떻게 이런 밴드에서 기타리스트가 됐을까.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고 그래요. 되게 잘하죠. 노래도 잘하고 이젠 제가 필요 없어질 때가 될. 부럽다 부럽다. 이런 반응 생각했어요. 실장님 저희가 몇 분까지 공연? 5분 남았어요? 5분까지요? 아, 아직 할 수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 골라요. 스타폴, 스페이스쉽, 파시스트 세 개 있는데. 전부 다. 파시스트! 전부 다. 파시스트는 빼고. 아, 그니까. 그 세 개 중에 두 개만 할게요. 세 개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스타폴부터 할게요. 왜 나 쉬어
네, 루시 양 들어오셨네요. 네, 기타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루시 양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루시 양이라 그런 게 좀 그런가? 아까 공적인 자리라서 양을 붙이는데. 아, 무슨 말을 못하겠네! 다음 곡!
죄송합니다. 빠르게 마지막 곡 팟캐스트하고 저희 오늘 공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팟캐스트를 화장실 좀 달려볼게요. 아, 근데 저희가 시간이 급해서 그러면 영호가 대타로 이거 원래 짰던 거야?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뭐 저희 프롬비어 첫 곡을 우리 차은이가 멋지게 쳤는데 저희 마지막 곡을 이제 또 영호가 멋지게 뭐 이런 교체 같은 이벤트가 좋은 것 같죠? 네. 다음에는 또 하게 된다면 제가 틀 같은 걸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오! 한 번이라든가. 키! 키! 소! 다음 곡! 마지막 곡! 팟캐스트하고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댄서즈랑 프롬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러고 있는데 실장님이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 계셔, 안 계셔. 빨리, 빨리. 빨리 안 계실 때 빨리.
감사합니다.